여보, 한국에 들어온 가족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사연이 너무 궁금하네. 저희가 481일 동안 세계 일주를 하고 지금 막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야. 481일 동안요? 네. 오랜만에 땅발 버스. 오랜만에 땅발 버스. 23일 만에 저희 집입니다. 집을 타고 여행했어요. 바람으로 가는 집. 돛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 지난 481일간 총 10개국 25개 도시를 여행하고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여섯 식구. 바람 따라 펼쳐나간 왁자지껄 요트 여행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가능한 일인가요? 저기 우리가 항상 예쁜 모습만 봐서 그렇지 엄청 어려운 것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서 시작해서 한국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아, 아니에요. 한바퀴를? 저희는 원래 캐나다에 살았었어요. 캐나다에 요트를 그리스에서 사서 그리스부터 출발해서 네. 여기 한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지난해 3월 그리스에서 출발해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를 거치며 지구 반바퀴를 항해한 가족. 그들의 집이자 발이 되었을 이 요트 소개 들어봐야겠죠? 저희 배 이름은요, 리전드입니다. 와이프도 그렇고 저희가 다 이씨예요. 리씨에 한번 전설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리전드를 좀 유치하지만 조그만하지만 방 4개 있고요. 네. 화장실 4개 있고 한번 보실래요? 네요. 네. 들어가시죠. 있을 건 다 있다는 여섯 식구의 보금자리. 위에가 이제 플라이브릿지라고 저희가 운전하면서 견실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가장 높고 탁 트인 곳에 위치한 조타실. 요 휠로 이제 우회전, 좌회전 조정하는 거고 요게 엔진 하나씩 조정하는 거고요. 요게 메인 그 내비게이션이고요. 요게 이제 보조인데 이제 오토파일럿, 바다 깊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그게 여기에 또 표시가 됩니다. 저희가 이 배를 선택한 이유도 이 조종하는 공간이 굉장히 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섯 명이 다 올라와가지고 저희는 항상 TV도 보고 아이들이랑 영화도 보고 다 앉아가지고 카드게임도 하고 체스도 하고요. 항해 중 보실이네요, 무엇보다 보실. 중요한 전기 또한 배 안에서 만들어진다는데. 태양열로 전기를 만들고요. 그렇다면 이곳의 정체는요? 시그널을 받으면서 와이파이가 되게 한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도 돼요, 이게? 네, 전 세계에서 다 되더라고요. 그래요? 다음으로 배의 앞쪽에 있는 1층의 넓은 공간. 여기는 이제 배에서 프론트 콕핏이라는 공간인데요. 와, 누워서 쉬기 딱이겠다. 고기도 구워 먹고 요 위에다가 이제 지중해나 그런 데서 여기서 많이 잠도 자고 그랬었어요. 텐트 쳐놓고 여기서 자기도 하고. 바다에서요? 그렇죠. 항해하다가 벌써 모자 한 3개 날아갔어요. 항상 날아가고. 네. 원래는 여기가 표현으로는 되게 웃긴데 영어로 그러니까 크루룸이에요. 본래는 선원들의 휴게실로 만들어진 크루룸. 크루룸. 대가족 살림살이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 쓰고 있다. 이번엔 1층 앞쪽 공간 뒤에 자리 잡은 가족들의 메인 생활 공간. 커다란 식탁과 소파는 물론 싱크대에 오븐, 인덕션과 가스레인지까지 구비. 완벽한 풀옵션 주방 되시겠다.